자료요구 있으시죠? 예. 자료요구와 관련, 예, 말씀하시죠. 예, 부총리, 네. 저기 금년도 예산 네. 집행률을 분기별로 총 예산의 분기별로 집행 실적 집행률을 좀 주시고, 또 지난번에 통과한 추경의 월별 집행률을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죠? 오늘 뭐늘 발표도 하고 정부 뭐 여러 번 발표도 하잖아요. 그 집행률. 자료 요구는 위원장께 해주시고요. 예, 예. 위원장님 곧 제출되도록 좀 위원장께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그 위춘석 위원장께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행은 개별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정부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제 서류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 규정상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 되면 그 우리 추경호 의원께서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인 9인 이상의 위원회 연서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은 그 요구서를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우리 기획재정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고요. 예, 우리 윤호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국회의원 8년 차인데 자유 요청은 의정 활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의원의 자료 요청은 또 시간, 그, 내가 다음 질의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얼타임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극히 제한하는 그런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시 좀 숙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럼 의논을 해서 의결을 합시다, 그거는. 예, 의결할 사항, 예. 아니, 지금 관행대로 존중한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은 전체에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의결을 해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석과 법령 해석을 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잠깐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성식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하시죠. 예, 본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지금 우리 김정욱 판사께서 위원장 대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윤호덕 의원님 말씀 취지에 일단 공감하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회 역사가 얼마입니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각 상임위에 국회의원들의 관행이 쭉 축적이 돼서 개별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법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자료 요청을 하고 개별적인 또 자료 협조를 지금 받아왔고 그렇게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료 요청을 하니까 다시 뭐 법대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쭉 관행 삼아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게 또 많은 기관들이 자발적인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정 활동이 이렇게 원활히 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간사들이나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갑자기 위원장 대리로 앉으셔가지고 정부 기관들이 자발적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공식 절차를 준수하지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우리 의정 활동을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고 또 우리 상임위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우리 의원님들 우리 간사들의 충분한 대화 협조가 있어야 된다.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고 있고, 저렇게 위원장 대리로 사의를 하시면서 저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최소한 간사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의원들의 견해도 좀 묻고 해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간사 상의도 없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치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든 야든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중앙강제법에 의하면 외교 안보 등 제외해놓고 다 내놓게 돼 있는데 그 법이 우선하게 돼 있는데 자료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자료가 그동안 많이 공개돼서 문제가 아니라 제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정감사 계획 등을 의결할 때 그때까지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들은 같이 의결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 수석 맞죠? 내 말?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자료 요구권의 문제입니다. 또 요구했는데 오지 않은 건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이나 혹은 다른 상임위나 그때그때 그러면 오지 않은 자료나 새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된 이후에 따로 의결하는 관례가 없었어요. 관행껏 여기서 충분히 현장에서 요구하면 좀 더 내도록 촉구하고 위원장님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가급적 내라고 정부에게 촉구해오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종우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아무 어떤 의원님도 수용할 수 없고 절차도 잘못됐고 과정도 아, 예, 그만 하시고요. 예, 제가 좀 아니 이제 한 분씩 다 하셨으니까 각 교섭단체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이건과 관련해서 그만 제가 아니 위원장한테 좀 말씀 발언 기회 좀 주시고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돼서 제가 위원장 대리로 지금 있지만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께서 그동안 이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러니까 현행 법상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자발적인 협조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속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협조를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회원들 하실 때, 이래서 정부기관에서 자발적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연설을 해서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신재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행을 깨는 얘기를 쉽게 하지 마세요. 간사 협조 없이. 예. 국회의원 생활 20년 동안에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 대리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꼴은 처음 보는데 하다가 그 규정대로 하면은 회의를 중단하고 자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서 하고 회의가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빤히 전부 다 통과가 되고 자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수시로 제출받고 여러분들 자료 답변 받았지만은 요구 제대로 만족할 만한 자료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자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의결로 해서 제대로 요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일이 할 겁니까? 그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면은 뭐 그대로 의뢰 그러려냐고 그대로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일일이 자료를 국회에서 자료를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아니 의결을 거쳐서 하면은 제대로 제출을 합니까? 제대로 제출을 안 하면은 위원장이 책임을 질 겁니까? 제대로 제출을 안 받았다고? 법에 따르면은 군사 외교 국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사항에 대해서만 제출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 세 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씀하십시오. 책임을 지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료 제출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고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 즉각 취소하십시오. 아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안 했을 경우에 불응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식? 아니 국회법 절차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 질의 계속 하시죠. 예.